가정과 의료진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특기쁜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미즈베일병원의 노성일 이사장님의 대체사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좀 더 문화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보다 의료와 색깔, 흐려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저희 병원에 아주 어울리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장식된 걸 보면서 저희 병원의 문화와 여러분의 작품이 같이 잘 어울리게 생각합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계속 정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를 주최한 스퀘어아트 이의정 대표님을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동동이 교무로서, 기획자로서 문화예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병원 측에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함께 진행하게 됐는데 너무 많은 도움 주는 거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 함께 해주신 작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미즈메드 직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품 구매를 해주셔서 이제 이동동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일단 작가분들 소개 제가 해드릴게요. 윤현정 작가님이시고요. 여기 이병진 사진 작가님이세요. 이번에 노자분들이랑 분만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촬영을 해주셔서 좋은 작품 남길 수 있었고요. 3층에 오미라 작가님 동시대였고요. 여기 바로 옆에 돼지 작품을 그리신 한상윤 작가 선생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진입니다. 네.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는 것 뿐이고요. 뭐 그냥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걸 하겠다고 저는 분만실까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산모들과 우리 미즈메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 죄송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우리 그 아이가 트롱이었어요. 네. 태명이 트롱이. 네. 결국 트롱의 출산 장면을 담을 수 있었고 여기에 전시는 안 됐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사진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분들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대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작가분들 를 대표로 제가 인사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드린 말씀 있으시죠? 이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 하고 이런 거 혹시 뭐 비용이 너무 많이 쓰는데서 이건 좀 청구를 해야겠다 해도 말씀하시면 지금 하세요. 네. 그럼 다 불만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네. 다음에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돼지를 그리는 작가 한상입니다. 제 돼지가 항상 웃고 있고 행복함과 같이 이번 전시로 좋은 선물로 인해서 또 많은 아이들한테 큰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전이다 보니 빈손으로 가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프닝 행사는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이후에도 자유롭게 많은 작품 관람해주시면 좋겠습니다.